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SN과 AN, AN과 SN 사이의 관계식 조준 수열. 그러니까 점화식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AN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SN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건요. AN과 AN 플러스 1 또는 AN과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런 일반항 사이들과 인접한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로서 수열을 정의했던 점화식. 그런 균합적 정의를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AN만 있는 게 아니라 SN과 AN이 막 짬뽕되어 있는 것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이리 와봐. 그럼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AN과 SN은 일단 계열을 맞춰야 돼. 계열을 AN으로 맞추든 SN으로 맞추든 그래야만 풀 수 있지. 그치? 물론 뭐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어떤 식일 때 그게 AN 계열로 SN 계열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어. 일반적 성립하는 거 뭡니까? 알고 있죠? AN번째 하나 하면 뭡니까? SN번째에서 SN-를 빼주는 거다. 그쵸? 아니, 이때 N은 뭐야? 두 번째 항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요거잖아. 그쵸? 딱 요식이라고, 요식. 요식. 그쵸?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 N 대신에요. N 플러스 1 넣어도 성립하겠죠? 그니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어주면요. AN 플러스 1번째 항. SN 플러스 1번째 항. 빼기 얼마? SN. 그리고 n 대신 n 플러스 넣었으니까 플러스 넘기면 n은요 1항부터 성립해. 요식은 초항부터 성립하죠. 왜요? 이게 원래 초항이 안 된 이유가 s0, s0는 0번째 항의 합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던 건데 요렇게 n 대신 n 플러스 1 넣어주면요 다 n 플러스 쌍쌍쌍쌍 넣어주면 어떻게 돼? 빨간색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요 두 개의 식 요 두 개의 식 특히나 밑에 식이요. 그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AN과 SN 관계를요, 살펴가지고 문제를 처리해보자. 뭐 그런 거야. 그쵸?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밑에 것까지 정리해놓고 문제 풀어갑니다. 그니까 AN과 SN의 관계는 딱 관계식은 이거밖에 없어. 그쵸? 그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던 거고, N 대신 N 플러스 넣어서 하나 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여기까지도 잡아놓을 수 있겠고. 자, 문제는 다음 같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인데 A1이 3이야. 근데 점화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SN이요. SN이 4배에 AN 마이너스 9래. 이거야, 그쵸? 그리고 이때 A 100번째 항을 놓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건요, AN, SN. 이 등식은 우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하나를 좀 더 맞춰줘야겠다. 어떻게든 처리해가지고서 같은 계열로, 그쵸? 봤더니, S, 요거까지 됐으면 하나만 더 나가볼게. 봐, 요 노란색, n 대신 뭘 집어넣어? n 대신에 n 플러스. 넣을 수 있죠? n 대신에 뭐 한 거야? n 플러스만 넣어준 거야. 넣어준 상태에서. 변명 뭐예요? 위에 거,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주면 어떤 식이 나와?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주면 어떤 식이 나오지? 다른 식이 없나?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주면은요, 바로, 원했던 이 식이 나오잖아. 그쵸? 요 놈이 뜨잖아. 요 놈이. 그쵸? 이놈이 뜨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 AN 계열로 AN이나 AN 플러스 AN 계열로 바꿀 수 있다. 그쵸? 요게 핵심사항. 지금 문제에서요 100번째 항을 볼 수 있으니까요 SN, SN 플러스를 없애버리고 AN을 바꾼 방법. 2번 식을 1번씩 빼준 다음 같아요. SN 플러스 1번 식 빼기 SN. 이게 좌변이죠? 여기서 이걸 빼주면 4배 AN 플러스 1 빼기 4배 AN 하고요 마구마구는 지워질 거야. 그쵸? 됐어? 그런데 요게 뭐라고? 요게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요게 AN 플러스 1번째 항 S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해서 N 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N 플러스 1번째 항만 뚝 떨어지겠지. 요게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 이건요 4배 AN 플러스 1 빼기 4배 AN이니까 마무리 넘기면 이제 3배 AN 플러스 1 4배 AN 따라서 3을 나눠주면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은 3분의 4 AN 이렇게 나타나네. 그치? AN 어떤 수열인 거야? 공비가 얼마야? 3분의 4인 등비 수열. 기본 수열이 됐고. 첫 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은 3이었죠? 이제 다시 읽어봐. 초항이 3이고 공비가 얼마야? 3분의 4인 등비 수열이니까 AN은요. 초항이 3이고 공비가 얼마? 3분의 4인 등비 수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문제에서 A100을 물었습니다. A100은요. 100 넣어주면요. 3분의 4에 100 빼기 99 순 되겠어요. 그쵸? 자, A3에 99승이 있는데 3 하나 약분되니까 3을 하면 3에 98승이 되겠고 4에 99승인데요. 4에 99승은요. 지금 문제가 뭘 표현하고 있나? 2로 표현했나?
4로 표현하고 있는 수. 그냥 4의 99승 이렇게 나타나서 정답 100번장은요 3의 98승분의 4의 99승이 정답이 되겠네. 그치? 답은 몇 번? 예, 4번이 정답.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왼쪽에 또 이렇게 AN과 SN이 짬뽕되어 있다.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 SN, SN 플러스 어떻게 바꿔요? 항상 여기서 이걸 뺀 게 뭐라고요? AN 플러스. 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N 대신 N 플러스 집어넣고 변변 빼가지고 SN 계열을 뭐로 바꿔라? AN 계열로 바꿔라. 이게 핵심이야. 지워버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수열 AN의 첫 장부터 N까지 하면 SN이 있는데 S1 1입니다. 다음에요. SN 플러스 1이요. 두 배 SN 얼마다? 플러스 3 있어서 이때요 A6를 구하라. 이거는요 선생님 두 가지를 풀어줄게요. A6니까 이건 지금 SN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SN, SN 계열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원래 알던 대로 축천입법 써주면 돼. 그런데 주의할 거는 S4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항만 딱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간다. S1은 1이고요 축천입법을 구할 수 있죠. S2는 N 대신 1로 봐. 두 배 S와 플러스 3이니까 항상 원래 있던 전항에다 두 배 한 다음에 3을 더하면 되는 거야. 이게 알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이거 써가지고 구해도 되지만 아마 풀이지면 그렇게 써있을 텐데 선생님처럼 해볼래? 더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봐. 첫 번째는 1이죠. 두 번째는요 전항에다가 두 배 한 다음에 3을 더하는 거 여기다가 두 배 해. 3 더해 얼마? 5가 되겠네. 세 번째는요 여기다가 두 배 한 다음에 3을 더하는 거야. 여기다 두 배 한 다음에 3을 더해? 그러면 13이죠. 여기다 두 배 한 다음에 3을 더해? 29죠. 두 배 하면 26? 29. 뭔지 알겠죠? 여섯 번째까지만 가면 됩니다. 두 배 한 다음에요. 3을 더해요. 29, 58, 61. 그쵸? 두 배 한 다음에요. 두 배 한 다음에 3을 더해요. 두 배 한 다음에 3을 더해요. 125요. 됐네요. S1, S2, S3, S4, S1.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이제 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S1이고, S2고, S3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쵸? 우레차는 H6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여섯 번째는요. S6에서 S5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즉,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우리가 찾는 정답 여섯 번째 나오는 거지. 그치? 왜? 얘가 뭐야?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합. 얘는 뭡니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 따라서 여기서 이걸 빼주면요. 빼주면 딱 여섯 번째만 떨어지겠죠. 그러면 얼마? 64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축차대법을 통해서 64 정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아마 풀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풀이집에는요. 아마도. 그쵸? 그러니까 같은 계열일 땐 별로 문제가 안 되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대로 해서 축차대비도 풀어도 되겠고 또 다른 방법 하나 보여줄게. 이거는 이렇게 축차대비를 예쁘게 해가지고서 S6와 S5를 구한 다음에 빼줘도 정답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몇 번 점하식이야 이게? 선생님 이론 때도 얘기했던 자주 나온다 얘기했지. 등비수열, 등차수열 1번 점하식이다. 그쵸? 따라서 SN 구할 수 있어야 돼. 가자. 얘를 X라고 하고요. X라고 한 다음에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3 나와요.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있던 이 식이 어떻게 되는 이 식이 다음과 같이 샥 바뀌어져. 잘 봐. 능수능란하게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이거 빼기 이놈이니까 플러스 3. 얘는 살리고 이렇게 그렇죠? 확인하자. ESN 됐고요. 플러스 6 마이너스 3 플러스 3 됐잖아.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여기서 누구를 치환하는 겁니까? 여기 있던 SN 플러스 3을 이걸 BN으로 치환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얘가 BN이면 얘는 뭐야? 얘는 B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이 SN 플러스 1 플러스 3. 맞아요? 따라서 BN 플러스 1번장은요. 두 배의 BN. BN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 B1은요. B1은 누굴 따라가? S1 더하기 3인데 S1 1이니까요. 4 따라가요. 그렇죠? 따라서 BN 써봐. BN은요. 초항이 4고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고. 우리가 참 SN은요. SN은 BN에서 3 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가 설마니까 3을 빼주면 이게 바로 SN인 겁니다. 그쵸? 이해 같이 됐어요? 우리가 찾는 A6는 이제 우리가 찾은 정답이 다음 같죠? A6는 항상 A6는요, 예. S6에서 S5 빼준 거니까 S6에 6 넣어줘봐라. 얘는 사실은 좀 정리해주면은 이게 2의 제곱인 거니까 2의 N 플러스 1승 빼기 3이에요. 여기다 이제 6 넣어주면 S6는요, 2의 7승 마이너스 3. 요놈이 2의 7승 마이너스 3이 S6 마이너스 S5는 여기다 5 넣어주면 2의 6승 마이너스 3이니까 안녕 얘는요 2의 7승 2의 6승이 64
128. 128 빼기 64는 빰빰하다. 64가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도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물론 아까 축차제법 몇 개 항이 안 되니까 지금 고장 무는 게 뭐야? A6 여섯 번째밖에 무는 게 아니니까는 축차제법으로도 감명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기본 풀이로 되어 있을 거고요. 요 정도 같은 계열의 요 정도 1번 점화식쯤이야? 어? 당연히 일반항 SN 구할 수 있죠. SN 알면은요 이제 SN 알면 다 한 거지. 그치? AN, SN, SN 주면 다 준 거야. 따라서 A 몇 번째장이든 S 얼마건 능히 다 구할 수 있어야겠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